지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다들 국힘 지지방인가요? 아, 저 국힙? 아, 씨발. 아. 국힘이요. 아, 난 힙합 국내 힙합. 아, 닥치. 래퍼 얘긴 줄 알고 씨발. 아, 나 진짜. 연병 그만 떠세요. 연병 아니라 진짜로 그 글씨 잘못 보고 온 거예요. 아, 국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하는 방이에요? 아니요, 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코트님. 네. 아, 그래요? 지금 도민우님 아버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이재명 방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 뭐 부친을 얘기하는 방이 좀 어떤 뭐 패드립 방인가요? 아니요, 패드립이 아니야. 아니라 도민우님 아버지가 광주 전사신데 국가기자 그거 뭐 소송 중이시래요. 광주 전사 뭐 워리어예요? 아, 광주 그 5.18 전사 네, 그러니까 동현님 아버지가 실제로 그 5.18 유공자세요. 아, 진짜요? 아, 네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 난 전사라 그래가지고 뭐 법사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운동에 아. 참여하시고 부상도 입으셨던 분이라. 아, 진짜요? 그러니까 동민호님이 주장하신 게 뭐였냐면 아버지 저기 등 쪽에 이제 아랫단에 3cm 정도 칼방이 있으시대요. 아. 이제 운동하다가 생기신 건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기고 탈취해가지고 시민들 이제 강도짓하고 그러다 생긴 상처가 아, 너무 아니 그거를 막 탈취 강도라도 안 되죠. 아, 진짜 그러지 맙시다 지금. 아, 근데 좋은 아버님 시대가 진짜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때 진짜 전경 방패 시켜가지고 상처가 난 거고. 일배방이네 이방. 아, 야님만 일배입니다. 아, 야님 근데 야님만. 그게 웃기세요? 야님 그 말씀하시는 아, 네. 게? 네. 어, 뭐가 웃기세요 그게? 그냥 칼빵이요. 칼빵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조금 약간 할게요. 그렇게 좀. 아, 그래도 저분 아버님이 민주운동을 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도안이 마이크로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왜 자꾸 주먹으로 쥐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남한테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좀 그러니까 본인 토크 활동에 지장을 주는 거면 그냥 나가세요. 고고방 DJ 전대지 새끼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닥쳐주세요 도안. 재미없어요 이제. 예, 재미없어요 도안이. 그리고 그 팩트입니다. 아, 아직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일배하는 사람들이 있네. 도현이 주장해주세요. 저 그럼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근데 왜 싸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든 그 도민호님 아버지께서 강도질 했다고 약간 그 추측하신 근거가 뭐예요? 아니 뭐 아, 도적인가 보죠. 아 그나저나 저기 제아의 고수님 반갑습니다. 와 아니 아까 어떤 여성분이 계시는 제아의 고수님 아닌가? 그 작은 거님 아니신가요? 작은 거님 네? 아 뭐야 여자가 있었는데 분명 여자 목소리 들렸는데 나도 들렸는데 쿠쿠님 저 남잔데요? 아니 보통 이런 상황에서 왜요, 자기다 왜요? 싶으면 아 제가 얘기했어요 어. 왜요?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아니, 끝까지 숨어 있는 거 봐. 나다십 해주세요. 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나 본데. 아, 나 진짜 토크온 하시는 여성분들 네. 이거 제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아니 나다 싶으면 그냥 얘기하고 아 제가 얘기했어요 하면 되는데 나다십 해주세요. 전형적인 미인계 안 나오네. 아. 아니 미인계가 아니라 그 여왕골짓이죠. 싸가 좀. 아 도민우님 할 말 있으시면 마이크 잡고 하세요. 쪽지로 뭐라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아 근데 야님이 저분 너무 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민주운동 투사신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이 방이 좀 약간 일베 냄새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네.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갈게요. 예. 네. 다른 방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야? 못생긴 사람 강태현인데 진짜 인사인데 강태현이? 네가 책 읽을 수 있는 게 뭐 독서방인가 봐요. 오, 지리네. 수준 보소. 독서라니. 에이, how is you, my friend? I'm good ass. 난 좋은 엉덩이. 안녕하세요. You're 무슨 방이죠? Talk. 갑자기 여, 아이 씨발. 미스테리 대화방. 오케이. 대화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대학교 어디 다니? 국중세단이요, 국중세단. 지방방송 끄고 뭔지 미스테리에 뭔가,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방장님.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방장님이랑은 싸우지 마시고요. 아, 네네. 예, 예. 아, 미스테리 대화방인데, 예.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는 이제 지구 리셋설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외계인은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셋설. 그 증거를 뭔... 하나만 사진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그 리셋설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구는 계속 지구가... 리셋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조 자체가 그 RPG 온라인 게임으로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번 서버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불리는 존재들이 인간이라고 불릴지 눈코입이 달린 사람 눈코입 그리고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런 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에 의해서 첫 번째 리셋인가요? 세포 분열에 의해서 예 어떤 존재로 어떻게 불리는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아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관장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외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노래님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게 되게 유명한 그건가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일단 외계인이 있다라는 그 움짤부터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네 잠시만요. 처음 들어봤어요. 지구 리셋설은 처음 들어보는데 응, 처음 들어봤어. 지금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미스테리 중에 좀 가장 유명한 세계 뭐 7대 미스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 피라미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그 살았던 우리 그 선대들이 도저히 그 당시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 왜 여기 있는지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이스터에그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인간이라고 불리는 지금 서버의 인간들 그 전 서버에 쓰던 지구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지금 기후 변화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뭐 기근에 시달릴 거고 전쟁, 핵전쟁 뭐 때문에 이제 지구가 멸망할지는 모르는 건데 이런 모든 일련의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다시 새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전 지구 리셋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저게 또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방장님. 지구가 온난화 때문인가 전쟁 때문에 인류가 멸종한다고 해도 지구 자체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없어지면은 지구는 정화가 돼요. 산업화가 이제 좀 매연도 안 나고 하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태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세포부터 다른 생물체부터. 그게 그러면 님들 말로대로라면 그러면 신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신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약간 좀 그러니까 외계인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신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없는 전 그 권능이 좀 있고.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링크 찾았는데 S는 본인들이 알아서 빼서 하시는 말들 좋대로 하시고요. 예. 그러면 운영자라는 신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갈빡 싸무시고요. 이걸 그러니까 보세요. 외계인이 보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예. 보고 있다. 다들 좀 자료 좀 펼쳐주세요. 이게 주소가 루리앱인데요? 아 루리앱이건 똥앱이건 그건 의미 없죠. 지금 골프 치는 이 짤 보이죠? 네네. 근데 이건 네. 제가 그 과학에 날 때 제작해서 날린 글라이더인데 이거는 좀 아, 저 개소리하지 마시고 저 굉장히 진지하니까요. 자, 네네. 이거는 좀 보면은 굉장히 네.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본 거고 원래는 네. 원래 원본은 엄청 빨라요. 자, 밑으로 내버려 보면 세 번째 자리 보이면은 엄청 빠르거든요. 아, 그러네. 네. 혹시 그 벌새 아닌가요? 벌새? 꿀 찾아다니는 그 절대 아니고요. 그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그 UFO다 뭐다 하면은 주작이 가능했어요. 왜냐면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화질이라든지 이런 영상 뭐 이렇게 지금 이제 4K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네. 보면은 굉장히 또렷한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UFO로 추정되는 어떤 물체들이 요즘 나올 때는 굉장히 고화질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외계인은 존재를 하고 또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는 그냥 하나의 이제 그 서버 운영자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있는 거란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은 잘 모르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약간 좀 수뇌부들 있잖아요.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거나 밝히게 되면은 스토킹을 받거나 집 앞에 검은 차가 세워져 있거나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보여주신 건요. 네네. UFO 존재에 대한 어떤 증거될 수 있는데. 그게 뭐 지구 리셋설이나 하고 또 아 지구 리셋설이랑 이제 연결을 지어 볼게요. 일단 UFO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찍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저런 그 물체가 찍힌 것들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일단 이건 그러니까,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있다라는 거를. 자, 그럼 지구 리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피라미드, 그리고 모아이 석상,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지구 내에서 이 어떤 해당 물체가 있으면 그 물질 자체를, 아, 씨발 새끼야. 이방원, 심연아, 개자식아. 왜 갑자기 안 그랬는데요? 저 새끼 외계인인가? 아, 새끼 말하고 뭐 있는데, 씨발, 시끄럽게 구네, 개새끼가. 아, 계속 말씀하세요. 저 잘 듣고 있었는데. 분필 맞을래? 괜찮아요. 그냥 그, 아, 하프만은 있으면 제가 바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좀 졸지 마세요. 네. 네. 자, 말씀드리자면은, 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물체에 대해서 그 제작 연도라든지 이게 뭘로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하는 가장 정확하고 지금 현대 기술의 집약체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탄소 측정기라는 거예요. 맞죠, 맞죠. 예. 그걸로 이제 그 이 물체는 언제 만들어졌다 한데, 지구가 지금 우리 지구의 역사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아닌가요? 예, 굉장히 오래됐죠. 2000년이라는 빡대가 새끼 누구죠? 어떤이 아닌가요? 라고 하고 DC를 이해를 못하는 저런 병신 원숭이 대가리는 그냥 저 상대를 안 하겠고요. 아, 드립이에요, 드립. 네, 그래서 드립이 아무튼, 아니고. 네, 자, 그래서 그 탄소 측정기로 이제 어떤 물체들에 대해서 예, 측정을 했는데 어떤 나사 하나가 그냥 땅을 파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탄소 측정기로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제 생긴 게 굉장히 오래된 물건 같은데, 어, 이게 나사가 이게 이렇게 오래돼 보이는 물건이 탄소 측정기로 검색 한번 저 검사를 해봐야겠다. 검사를 했거든요. 네네. 지구의 나이는 아듬 뭐 정말 예 그 아득히 뛰어넘는 그 시대에서 온 물건이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구에 많이 있어요. 네. 뭔 말인지 아시나요? 아, 흔적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네. 몇 번째 서버에 있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인지는 저희도 몰라요. 저희는 이제 인간이라고 불리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아이 석상 생긴 거 보셨죠?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거를 그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저 기독교 신자들 마냥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탄소 측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구에 남겨놓은, 외계인들이 남겨놓은 하나의 이스터에그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외계인의 인정을 받으면 저희가 멸종을 안 하는 거고요. 전에 세대에 있던 사람들처럼 적용을 못해내면 멸종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아, 퀘스트 네. 같은 건가요? 그렇죠, 퀘스트죠, 아무래도. 숙제네요, 숙제. 그러니까 그렇죠? 외계인들의 의도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사색을 해본 결과, 결국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30년간 연구를 했어요. 6살 때부터. 근데 그때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이렇게 놓는 이유는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예.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햄스터나 강아지를 키울 때, 네네. 좀 특출나게 똘똘한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저 새끼 좀 똘똘한데? 좀 더 좀 키워볼까? 좀 더 육성을 해볼까? 이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방관하는데 그 방관하는 속에서 이제 발전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인간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전기차 나오고 이제 뭐 전기차 상용화되고 이제 뭐 이런 수준인데, 그런 네네. 수준에서 그런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굉장히 좀 진보화된 과학 기술이, 그리고 새로운 연료 체제 뭐 이런 그 에너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인간은 좀 많이 미비하다. 아니, 이런 말씀 좀 저는 지금까지는 좀 동조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인간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AI 보시면요. 그죠? 그 사진을 뽑거든요. 네네. 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야무지게 뽑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처럼 나오는. 이런 사람... 개 좆등신 병신 아니 같은 개 쌉소리 하지 말고. 아, 욕을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저는 좀 저런 미개한 인간이 너무 싫어요. 아니, 진정을 좀 하세요. 예, 저 좀 화가 나네. 왜냐면 AI 기술 뭐 이런 게 지금 인간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저희가 발전하고 저희가 더 진보화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뭐가 필요하죠? 계속 섞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섞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아이언맨에서 그 아크 원자로 마냥 그런 네네. 뛰어난 에너지 기술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해봤자 풍력 발전소, 뭐 핵을 써가지고 이제 뭐 저 원자력 발전소, 예, 뭐 수력 발전소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에너지 체계를 뛰어넘는 색다른 에너지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신처럼 기근에 시달리고, 예, 이제 자연재해. 그 지구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자연의 힘을 받잖아요. 자연의 영향을 받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방장님. 그러면 만약에 그 지구 리셋설로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사람은 죽으면 뭐가 되죠? 사람은... 죽으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서버가 있어요. 또 다른 서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서버가 있는데 그 네. 서버로 이전이 되는 거죠. 오. 아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가설은. 병신 같은 가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 아니요, 아니요, 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리셋 서버에 의한 그걸로 그러니까 간단히 보세요. 중세에 보시면은요, 연금 술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아이작 뉴턴 아시죠? 아, 알죠, 알죠. 그 굉장히 그 과학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 별명이 마지막 연금 술사예요. 연금 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코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습가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네. 연금 술사들 그걸 성공을 거의 다 했어요. 지금의 근데...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화학 기호들 네. 아시죠 다들 뭐 F, 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죠, 그런 알죠. 화학 기호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물질이 지구상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만들려면 그걸 발견하려면 어떠한 조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연금 술사들이 거의 완성을 했는데 예. 중세는 좀 이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게임을 하실 때 플레이를 네. 좀 어느 정도 좀 하신 다음에 게임을 좀 끊고 싶지 너무 일찍 끊고 나면 그게 좀 아쉽잖아요. 그죠. 외계인이 개입을 해서 연금 술사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아... 게임. 제 예상인데 그 사실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데 이 인간이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최고 예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계인들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쵸, 이제 외계인들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그 기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불도 알려주고 불이라는 건 이렇게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인간들에게 전수해 준 거죠. 아 두두 개자식아 졸리면 나가 서 있으라니까. 아 죄송. 아 죄송. 예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외계인은 약간 게임 GM 같은 역할이네요. 예, 보세요 방장님 인간으로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외계인 와서. 예. 변장해서 막 알려줘요. 그러니까 고도화된 문명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외계인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찍혀요. 매스컴이나 뭐 뉴스나. 그런 방금 게 저 그 골프 사진 같은 경우도, 방금 저 골프 사진 같은 경우도 네. 그 클로킹 모드 자체를 이렇게 꺼놓은 거죠. 원래는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저거 사실이라고 저건 주작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영상을 갖다가 어떻게 뭐 따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나오냐면 이제 우리 인간들도 결국은 이제 외계인의 존재까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올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 받아들일 수 없죠. 저 UFO의 그 조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계인이 그죠. 실수해 가지고 클로킹을 풀어 버린 거죠. 분명히 저 조종사는 네네. 그 본사 가서 사수한테 조인트 당하면서 야 이 씨발놈아 빠졌냐? 심할 수 제출하면서 혼났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조인트 까이면서 막 꿀밤 맞고 하면서 야 너 그거 잘못하면 어떡하냐 아직까지 서버가 여물지 않았는데 예. 그리고 노출해버리면 재미가 없지 않냐.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게 찍힐 수가 없는 거죠. 영상에 영상에 이제 저렇게 찍힐 정도라는 거 이제 우리의 영상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계인들의 존재는 점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기독교 믿는 이제 그 종교 믿는 사람들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묵인할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아시겠지만 그 미국이나 여러 유럽 같은 경우가 기독교 기반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외계인 진짜 있다고 치면은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혼란이 야기되고 나라가 거의 전복될 수준만큼의 약간 좀 혼란이 야기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으면 암암리에 그냥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일반인들도 과학이 좀 발달하고 카메라가 발달하니까 암암리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님들이 약간 개소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진리에 다다른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고 진리 네. 진리라고요? 태연이 왜 비웃으시는 어떤 거예요? 어떤 시방년이 웃지? 어떤 아니요, 시방 비웃는... 아니 태연님 그럼 얘기해봐요. 아 비웃는다. 네가 뭘 알아요? 아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서로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아니, 모르는 이야기 아니라 지금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진리라고 해서 빠개는 게 태연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태연님 같은 게 정말 진짜 비열한 새끼인 게 뭐냐면 그냥 방관하고 본인 의견도 없으면서 아닌 것 같은데 병신? 이러는 아, 게 뭐가 이 저렇게 정말... 미개하니까 결국은 외계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멍청해갖고 진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직접 본 게 내가 직접 보질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요 처음에 노래님하고 들어오셨을 때 저도 외계인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말을 같이 섞고 싶었는데 사실 틈이 안 나와가지고 말을 못 섞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들을 아 믿으세요 그러면? 그럼요 외계인 있죠. 있다고 아, 오케이,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같은 동시에 세상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거 레이더 같은 이런 기술들을 생각해 보면 2차 대전 중에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음파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탐지하고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 과정에서 이렇게 논리를 따질 수 없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단계를 갑작스럽게 한두 단계를 그냥 넘어가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계 2차 네, 대전 때 정말 그런, 대단한 네.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계공학적으로 예, 독일이 하죠. 진짜 무서운 나라였죠. 만약에 그런 대체 역사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지금 독일이 이제 재패를 하고 전 세계를 재패했던 그런 대체 역사가 이루어졌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 그 태연님 네. 여러분. 메탈슬러그 2를 플레이해 보시면 나치가 나오거든요. 거기 독일. 예. 근데 그 마지막쯤 가 보시면 그 나치 독일이 외계인과 합작을 해서 공격 주인공을 공격을 해요. 아, 그죠. 그게 진짜 거짓말 허구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걸 각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나치 독일이 예. 승전을 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면은 지금쯤 아마 그 외계인들 그 메탈슬러그 보시면은 해파리층 닮았거든요. 그런 외계인들과 저희가 지금 동고동락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게임을 아, 예시로 들고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왜 게임을 예시로 들면 안 될까요, 방장님? 메탈슬러가 게임이라는 요소인데. 네네. 그럼 만약에 님들이 말하는 지구 리셋 이거 있죠. 네네. 이거의 인류의 최종 목적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퀘스트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진짜 비커 속에 든 아주 시몬키 같은 새끼들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좀 그 아주 작고 멍청하고 미개하고 어리석은 새끼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집단 지성으로 우리 외계 기술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진화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걸 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외계인들이 지금 지구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켜보는 이유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건 외계인이에요. 근데 그 외계인들이 얼마나 너네가 올라올 수 있는지를 계속 보기 위해서 지구를 계속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구를 쓰는 이제 인간 서버는 딱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봤을 때 스토리가 한 75% 정도, 82% 정도 진행이 됐어요. 네. 결국 우리는 핵전쟁이나 어떤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거예요. 물론 인간 중에서도 이제 뭐 정말 대단한 정말 그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뭐 잭 어쩌군데? 응? 알비백이요. 아니 말고요. 코너. 코너. 존 코너. 존 코너. 예. 네. 존 코너처럼 인류에게 굉장히 좀 어떤 새로운 예 그런 그 시발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서버 사람들처럼 전 서버 사람들이 쓰던 게 피라미드고요. 전 서버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놨던 게 이제 모아이 석상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러니까, 왜 모아이나 피라미드는 왜 냅뒀을까요? 그러면 삭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네. 몇백 년 동안 계속 지금 이제 지구 뭐 7대 불가사이라고 하지만 이거 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님도 방장님도 메이플에서 커넹시티 가시면은 도적 전직을 할 때 그 뒷골목에 JM이 힌트를 많이 주잖아요. NPC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힌트를 안 줘버리면 아예 풀 수가 없는 난제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나마 좀 힌트를 줘가면서 야 이거는 거 있다
풀 수 있겠니? 라면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힌트가 만약에 모아의 석상이라고 했을 때 네네. 그 모아의 석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저희가 힌트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모아의 석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조금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그 인류에 있어서 지대한 어떤 영향을 줬던 그런 인물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의 네. 어떤 그 목적은 무엇일까? 방장님처럼 지금 그런 생각들. 네. 그런 생각에 어떤 힌트를 주는 것들이 모아이 석상, 그리고 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아. 마추픽추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방장님 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천문학자분들이나 천재들이 가끔씩 자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아직까지 그 지구상의 기술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본인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근데 풀이는 할 수 있는데 풀이에 쓸 재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허망한 나머지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구가 아직 그 인류가 아직 거진 다 뭐 솔직히 말해서 맵을 다 밝혔잖아요. 지구라는 맵 자체를. 네. 근데 거기에 외계 기술의 이제 그 진보화된 그 기술에 다다를 수 있는 물질이 저는 아 씨발려나 죽어 개자식아. 그 물질이 어딨냐면 저는 해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틀란티스죠. 개인적으로. 심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심해 안쪽에 뭔가 그런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다들 마리아나 해구 정도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잠수함 지금 그래서 그런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한다면 아마 해저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솔직히 지상에서는 웬만한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심해는 이게 인간이 풀 수 없는 불가능한 구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죠.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쵸? 저 예, 그 잠수 기술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인간이 지금 육지는 거의 정보를 했으니까 심해까지 정복을 완료화시킨다. 그럼 외계인의 선택을 받는 거죠. 너 좀 더 서버를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애구나. 인정을 하고 멸종을 안 시키는 거죠. 분명히 심해에는 아틀란티스가 있고 거기는 뭐 진짜 제이슨 모모아, 아쿠아맨, 뭐 이래서 용왕, 뭐 인어공주 다 있을 거예요. 그들과 소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 인정을 받는 거죠. 예, 족발 소리 그만하시고요. 우리는 외계인의 하수인인 거네요, 그러면? 하수인이 아니죠. 하수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외계인들의 그냥 시몬키라니까, 그러니까 그 실험체. 아 개미 같은 존재인가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시몬키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시몬키는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외계인들이 봤을 때는 금방 죽는 존재가 맞죠? 자, 이모티콘님, 예. 지구의 역사가 거의 47억,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걸 그 시점에서 보면, 거시적 시점에서 보면 인간의 그 수명은 너무나 찰나일 뿐이에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시점에서 봤을 때 시몬키가 금방 죽는 것처럼 외계인의 시점에서 보면 인간은 정말 금방 죽는 존재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반박해보세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 만약에 죽는 시몬키도 다시 이제 태어나잖아요. 다른 시몬키가. 자, 그게 지금 뭐 거죠. 말씀하시는 게 사후 세계 그리고 이제 환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딴 거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습니까? 네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거기든 이제 못 가는 건가요? 만약에 죽은다면? 죽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예. 거고요. 우리는 예. 운이 좋아가지고 정자 레이스에서 2등 해갖고 나온 새끼들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모티콘님께서는 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약간 좀 갈망하신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사시는 게 좀 척박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척박하진 않고 네, 그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자꾸... 것도 없고 후생도 네. 없고 그냥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그냥 그 아주 뭐 먼지만도 그러니까, 못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인간은 생체 컴퓨터예요. 전원이 꺼지면은 그대로 끝인 겁니다. 맞아요. GST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런 분은 근데 저희가 이제 저분 이제 되게 유명한 지질학자거든요. 네. 무서워하잖아요. 누가 무서워해요? 그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지 않나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무서워하겠지만 저희처럼 네. 일정 수준 지식에 도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범지식인들은 네. 죽음에 대해서 덤덤히 받아들이고 아 딱히 좀... 뭐 무섭진 않아요. 근데 무섭진 않죠. 죽음이라는 게 그냥 죽고 나면은 그 이제 뭐 인간의 좀 사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가 네. 죽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러고 이제 잊혀지고 가끔씩 언급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네. 뭐 님 같은 경우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절도라던가 유해한 카드 뭐 꼬린다던가 친구 띵킹도 많이 저질렀을 텐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유해한 카드 근데 이제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상후 세계에 지옥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을까봐 예.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면서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아 뭔 개 잡소리세요. 매일같이 네? 죄를 짓고 사시는 분이 아니요 저는 그 뭐 죄의식 이런 거 그러니까 전 솔직히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논란이 네. 될 수 있겠지만 뭐 많은 종교들은 사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근거는 이제 뭐 기독교에 이제 있는 그 성경책을 봤을 때도 구약 성서를 봐도 공룡에 대한 언급이 일도 없어요.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인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예 소비를 해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그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종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그게 하나의 그냥 지침서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고를 예. 하자면 보세요. 제가 잠시만요. 만약에 성경이 진짜라면요, 님 티라노사우루스 보셨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토스 존나 간지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면은 그게 진짜면 성경이 그게 아니니까 모르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공룡이라는 서버를 리셋을 하고 이제 아니죠. 공룡과 인간의 같은 서버죠. 아직도 그 설명을 그러니까 해드려도 못 알아먹네. 일삼님 리셋으로 따졌을 때 공룡이라는 서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 멍청한 그 님들 아까 그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서버에 애초에 있었던 건 공룡이고요. 그러니까 공룡 자체가 없었던, 그러니까 그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충돌을 해갖고 이제 뭐 그런 그 물질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막 결합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선 우리 선조가 누굽니까?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그죠. 시저죠. 예. 우리 이제 진화를 해갖고 인간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애초에 그 스타트 자체는 외계인들이 그냥 서버 초기화 시키면은 그때 일어나는 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롤 하자 한 가지 반박해도 될까요? 코트 랜덤 커스터마이징이 그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럼 그 공룡이 인간이 됐을 수 있는 가정도 있는 거잖아. 아니죠. 이마 공룡은 지금 조류예요. 공룡은 지나신 닭이 됐고 오리가 됐고 이제 치킨이 됐어요. 공룡들은 초유에서. 그렇죠. 우리 그 코트님이 그 종교에서 이제 공룡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 하나의 그 어디 그거 검색해 주시면 아 그거는 은유고 비유예요. 저도 봤는데요. 아, 은유고 네. 비유고 공룡이라는 얘기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그 모켈레 은벤베라는 거 한번 검색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그 꿈보다 이모토크. 해몽이고 성경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여기 이게 공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믿지도 않고 있다라는 그리고 거죠. 만약에 이모티콘님, 예, 님 주라기 보면 보셨죠? 네 봤습니다. 티라노 포효하는 거 보셨죠? 존나 간지나죠. 예, 십 간지납니다. 만약에 그 진짜라면은 그거를 비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간지나는 걸 굳이 비유로 할까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인도미누스 렉스랑 싸우면서 모사사우루스가 좀 캐리해주잖아요. 그 랩터들을. 그런 게 진짜 있었다면은 이제 지구가 리셋이 되면 이제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다섯 개 뭐. 발가락 다섯 개 뭐 이래서 뭐 손가락 발가락 열 개씩 이렇게 다 있고 눈, 코, 입 달려 있고 이게 랜덤 커스터마이징으로 우리가 생긴 거고요. 다음 서버에는 이게 인간으로 불릴지 뭘로 불릴지 몰라요. 근데요. 네. 그 랜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리셋이 되는 주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네. 결국은 자멸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기가. 하나의 또 다른 스토리가 있긴 해요. 뭐냐면은 외계인들이 바라는 스토리는 아니죠. 우주로 나아가서 화성에서 테라포밍을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그 발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실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그죠. 저게 게임심 DLC예요, DLC.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네,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화성에 간다고 치면 아마 화성에 간 인간들은 전부 다 죽임당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왜, 도움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그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태까지 계속 그런 외계인에 대한 존재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계속 꾸준히 가면서 뭐 공룡 시대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와가지고 지금 인류까지 한 번에 쭉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명체가 계속 변화해 가면서 뭐 어떠한 네. 어떠한 시나리오상 생명체가 한번 멸종하고 아니면 인류가 멸종하고 또 다음을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면 연속적이라고 네. 생각하는 근데, 게, 네. 그 코트님이 아까 얘기하신 뭐 미스테리에 관해서, 뭐 아까 피라미드도 얘기하시고, 네. 뭐 이스터 섬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이스터 섬 개봐야 천년도 안 된 이야기고요. 뭐 피라미드 얘기하면 그건 뭐 벌써 뭐 4천년, 5천년 전 얘기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들어보는 그런 시절 있잖아요. 뭐 반인 반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의 신들이요. 켄타우엘 같은 게 예, 켄타우엘 그러니까 같은. 그거 다 인간이 그래. 만들어낸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을 때 그걸 하침이 있는데, 네네. 뭐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도 그런 반인 반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 장삼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저기 짐승이고 그러니까 반은 그 켄타우로스라든지 이런 것들 나타났다가 일정 시기에만 나타났다가 현대에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뭐 믿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도 없고 이제 딱 그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기에만 나오잖아요. 아니죠. 현대에도 짐승 태연 들어보세요. 현대에도 짐승 새끼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걸로 토크하면서 약간 좀 시간을 보내고 우리들 반인 반수죠. 저희는 반수가 아니라 금수 같거든요. 아, 네. 그 금수마도 사실 뭐 그 결국은 인간이 이제 이룩해야 되는 그런 그 최종 목표 지점은 결국 이제 외계 기술에 근접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저는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우리 진짜 현실의 존 코너가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줬던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여러 이제 인물들이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영웅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쓸쓸히 죽어갈 거고 저희 문명도 다음 세대 지구의 이스터에그처럼 예, 이스터섬 그리고 뭐 피라미드 이런 걸로 예 힌트를 또 주겠죠 외계인들이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예. 이제 뭐 롯데타워라든지 아무래도 뭐 정말 뭐 부르즈 칼리파라든지 굉장히 좀 고도화된 건설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남아있겠죠 형태적으로는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이제 또 남기려고 하나 했잖아요 우리가 치토스를 남겼잖아요 죄송한데 아시나요? 그 이모티콘님 예. 그 굉장히 명강의 중에 좀 그 필기하는 건 좋은데요 예. 타자가 좀 굉장히 좀 성가시네요 아 죄송 이제 안 치겠습니다 네네 근데 치토스는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치토스가 이제 다음 생을 알리기 위해서 치토스를 이제 치토스를 만드는 메뉴판과 이제 예. 만드는 법과 이제 그걸 했어요 치토스를 땅에 묻었어요 아 그걸 땅에 묻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든 뭘 하든 안 깨지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치토스 회사에서 이제 그 좀 그 치토스 자체를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고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지랄하고 있네 병신 새끼. 그리고 아무래도 치토스 그거 꺼내 갖고 그냥 뿌개버리고요. 인간을 치토스...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유적들은 외계인들이 고르겠죠.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어떤 발견 그런 그 업적들 이런 것들로 아마 새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거 이모티콘이 과자를 그거 묻을 네. 거면 치토스보다는 예. 아무래도 그 참살 선과라고 있어요. 저는 그 회사 상비실에 근데 많이 있거든요. 아, 그 알아요. 그 선과 그거 말하는 거죠. 예. 겁나 맛있거든요. 그거 한번 먹으면 10개씩은 그냥 먹어요. 그걸 묻죠. 치토스 묻을 바에. 근데 그거 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거 안 먹어보셨어요? 예. 아니 뭐 예감이라도 그 거. 처먹는 이야기로는 이제 외계인들은 그런 걸 갖다 남겨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거기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는 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불이죠, 불. 예, 불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어떤 그 색이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뭐 다음 세대에 이제 지구를 쓰는 그들을 그들에게 힌트를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놔두겠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같아요. 아, 갤럭시 이런 거요? 예,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석화에 새기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겠죠. 근데 그거를 심으면 너무 결정적인 힌트가 되지 않나요? 너무 아니죠, 뛰어넘는데 뭐 은유적으로 하겠죠. 모아이 석상이나 이런 걸로 뛰어넘는 너무 진한 형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장 보세요. 전 서버의 그 인류들은 네. 우리보다 좀 저급했겠죠. 그죠, 많이 저급했겠죠. 하지만 다음 서버의 인류들은 우리보다 좀 고등 생물이겠죠. 네. 고등생활 시점에 봤을 때 스마트폰이 그렇게 막 정말 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죠.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들은. 저희가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좀 이 방에서 좀 어떤 그 지구 리셋설에 대한 어떤 진리를 설파시켰는데 좀 참조하시라고 유튜브 그 채널 하나만 남겨놓고 나가볼게요. 예.
저는 처음에 개소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신빙성했고 일리 있는 이야기죠. 네. 네. 이게 진리예요. 그 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봐도 되나요? 뭐요? 네네. 그 지구 리셋설로 만약에 가정했을 때 네네. 귀신이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판타지 병신 같은 소리죠. 예, 인간은 그러니까 멍청하고 미개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도 인간의 두려움이 만드는 허상이죠. 님 귀신 보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참 많은데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귀신 본 적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때로 본 경우가 네. 거의 없죠. 또. 그 이 채널이거든요. 김바늘의 미스테리. 예, 여기를 하면 네. 해보시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소 측정기로 이제 측정했던 그런 지구상에 이게 있을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2억 년 된 초고대 마이크로칩 발견. 그럼 이런 무단 거죠, 이런 거죠. 혹시 좀 이런 거는 다 생쇼인 어느 거요? 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2억 년 된 초고대 마이크로칩 발견이라고 그 네. 지금 제가 드린 링크. 거기서 이제 한 번만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 여기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70만 년 된 초고대 기계 발견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3억 년 된 초고대 인공 나사.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진짜네. 예, 팩트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링크를 보시게 되면요. 그 굉장히 좀 깨어있는, 그러니까 깨어있지만 좀 진짜 과학자들도 버리받은 과학자가 약간 좀 설파하는 그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감비노라. 좋아요, 구독, 꼭 좀. 근데 이거 참 신기해요. 저는 이제 하자면 이제 이집트가 대표적으로 이제 막 외계인이 지어줬다는데 마치 이제 막 거냐?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막 풀어 나갈 것처럼 하다가 네. 결말을 이제 다 몰라요 저희가. 저 영상 한 제 링크 드린 거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진지하게 이 과학자분께서 어떤 영상을 제일 추천하시는데요? 약간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목을 그대로 해버리면 약간 좀 추적을 받으니까 성대모사로 약간 바꿔서 그냥 좀 낚시로 올리는 거예요. 인기 동영상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좀 유익한 영상이 많습니다. 떵깨떵이라든지 철고라든지. 아 볼게요. 떵깨떵 볼게요. 장혁도 있고요. 이게 뭐 뭘 의미하는 거지? 아니 뭔 갑자기 예능 채널 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볼게요. 저명한 과학자예요.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과학자인데 막 철고 성대모사 이런 거 하나? 먹방! 안녕하세요. 감비호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가 오늘 해볼 성대모사는 먹방계의 대부. 저 뒤에 장롱을 보아 부모님 집인 것 같은데.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떵깨. 오늘 먹을 먹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좀 하나의 그 암호예요, 암호.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미친 새끼네 저거. 아니 미친 또라이네 저거. 저 새끼 웃기려고 웃기려고 별 개짓거리를 다 하네. 난 근데 난 왜 진지하지? 나 왜 진지하지 여러분들? 나 존나 진지하네.